준비? 어, 땡 탈락. 클리어 쭉. 자, 땡 탈락, 땡 탈락. 이런 포지션이 어디 있어? 어, 후위 포지션. 어, 안 속았어 또. 파트너가 스매시를 때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올렸어요. 그렇죠. 수비 준비하러 가야죠. 오케이. 1단계 성공. 자, 오늘 우리 포지션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복식에서 홈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홈 포지션. 홈 포지션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네 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 개? 맞아요. 복식에서 홈 포지션은 네 개예요. 전위는 여기서 치고 뭐 헤어핀하고 전위로 들어오고 뭐 푸시 때리고 전위로 들어오고 또 전위의 포지션이 있고 또는 이제 후위의 포지션이 있고 또 수비의 포지션, 그죠? 좌우로 쓰면 뭐예요? 수비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수비에 대한 포지션. 그래서 홈 포지션 4개를 가지고 우리가 복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홈 포지션 4개를 유연하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혼자 스텝 연습할 때 가운데 서서 자 앞에 갔다가 또 가운데로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일로 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또 가운데로 왔다가 이 가운데에 여기로만 오면은 홈 포지션을 몇 개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한 개 가지고 연습하는 거죠. 아니 방금 전에 그거는 나가는 방향이고 홈 포지션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와야 되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리턴하는 포지션. 내가 치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내 집. 그죠? 그러니까 홈 포지션 하나만 두고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스텝 연습하면은. 그죠? 나가는 방향은 연습이 되는데, 복식에 맞게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연습하기에는 연습하는 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개의 포지션을 갖고 연습해 볼 거예요. 자, 1단계. 자, 여기 잠깐 대기. 자, 먼저 서보는 거예요. 예. 홈 포지션 4개 중에서 아무 데나 서서 출발하면 돼요. 알았죠? 예. 쓴 거예요? 오케이. 자, 땡 탈락. 땡 탈락. 자, 쓴 거예요? 예? 준비? 땡 탈락. 땡 탈락.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홈 포지션 4개에서 아무 데나 서 있어야죠. 이런 포지션이 어딨어? 그죠? 잠깐만. 이런 포지션이 어디 있어? 랠리 중간에 나올 수 있어. 그죠? 랠리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전위와 후위, 좌우 정확하게 서야겠죠? 자, 전위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겠대요. 자, 헤어핀. 자, 헤어핀. 자,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자, 언덕. 그렇죠. 땡 탈락. 땡 탈락. 그렇죠. 좋습니다. 자, 헤어핀. 푸시. 아, 이 푸시가 야무진데. 자, 언더. 어우, 그렇죠. 포지션 바뀌었죠? 자, 수비 포지션. 자, 스매시. 스매시. 클리어. 벌써 어때요? 네 군데 포지션을 다 이동했죠, 그죠? 자, 언더. 자, 왼쪽으로 하셔야죠, 여기. 언더, 왼쪽입니다. 자, 헤어핀. 거기 왼쪽입니다, 헤어핀. 아, 왼쪽입니다, 왼쪽. 아, 네. 푸시. 푸시. 언더. 오케이. 1단계 성공. 자,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홈 포지션 몇 개 있어요? 복식에서? 네 개. 자, 헤어핀. 푸시. 헤어핀. 언더. 자, 올렸어요. 그렇죠. 수비 준비하러 가야죠. 자, 스매시.
때렸어요. 오케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후위잖아요. 후위. 후위 포지션. 클리어. 좀 더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됐어요. 자, 언더. 앞에. 헤어핀. 전위로. 푸시. 언더. 오케이. 성공. 1단계 성공. 그죠? 2단계. 자, 푸시. 자, 공격했어요. 앞에서 전위로 와야 되고. 자, 헤어핀. 마찬가지로 공격. 자, 뒤로 나가서 스매시. 쭉. 오케이. 자, 땡 탈락. 자, 우리는 지금 기본 포지션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 포지션. 두 번째. 자, 다시 헤어핀. 푸시. 자, 뒤로 나가자. 클리어. 쭉. 자, 땡 탈락. 땡 탈락. 땡 탈락.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첫 번째 했을 때는 나 혼자 볼 치는 거였고, 지금은 내 파트너도 볼을 쳐요. 내 파트너도 볼을 쳐요. 이게 힌트예요. 헤어핀. 부시. 자, 클리어. 맞았어요. 그죠? 왜 맞았어요? 다시 앞에. 그죠? 파트너가 여기에서 클리어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트너가 일로 오겠죠? 그쵸?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우리 지금 연습하고 2단계는 뭐예요? 파트너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죠? 혼자서 연습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설정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쪽 쭉 나왔어. 자, 언더. 오케이. 땡 탈락. 아니, 여기 계셨으면 파트너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파트너가 나오겠죠. 그죠? 네, 예. 네, 나오셨으면 안 돼요. 좀 더 앞으로 전이. 좀만 더 앞으로 오셔야죠. 예, 네, 오케이. 자, 푸시. 자, 언더. 자, 수비하러 나가죠. 그죠? 올렸으니까. 자, 클리어. 오케이. 자, 이거 무슨 포지션인가? 좀 더 앞으로 오셔야죠. 연습할 때는 그냥 가운데까지 오세요. 그냥. 수비하러 왔고. 자, 저쪽으로 나가서, 자, 스매시 때려봅시다. 쭉쭉 스매시. 쭉쭉쭉쭉. 땡 탈락. 자, 여기서 지금 있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쪽으로 뿌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스매시 때렸을 거고, 이 사람이 일로 갔을 거고. 본인은 지금 앞으로 갔어야지. 앞으로 갔어야 돼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포지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이게 판단이 돼요. 게임하면서 그냥 파트너 따라서 그냥 덩달아서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포지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이런 포지션은 정확하게 일단 안 상태에서 게임하면서 뭐 로테이션을 한다든가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파트너의 영향에 따라서 좀 변칙적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변칙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차고 나가서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요?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그죠? 기본적인 포지션 이해하셔야 돼. 자, 헤어핀. 자, 뒤로 쭉 나가면서. 자, 클리어. 쭉 나가야죠. 클리어. 저쪽 클리어. 야, 딩동댕. 자, 이쪽 스매시.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쭉 들어옵시다. 자, 언더. 쭉쭉 와서 언더. 야, 안 속았어요. 그죠? 저기 있는 파트너가 치고 일로 나갔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저쪽 스매시. 자, 저로 나가서 쭉 나가야죠, 스매시. 야, 안 속았어, 또. 들어오셔야죠. 파트너가 스매시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죠? 자, 언더. 자, 여기 푸시. 그렇죠. 여기 있던 파트너가 일로 와서 푸시를 때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죠? 여기 있던 파트너가 여기서 푸시를 때리고 들어왔겠죠. 자, 이게 뭐 언더. 그렇죠. 이번에는 다시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언더를 하고 일로 나갔을 거고. 오케이. 자, 몇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자, 스매시. 이렇게. 자, 클리어.
자,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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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언덕. 클리어. 클리어. 언덕. 클리어. 스매시. 에? 그렇죠. 파트너가 스매시 때리고 후위 갔겠죠. 본인은 전위로 와야 되고. 오케이. 교대.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 자, 다시 해봅시다. 전인가요? 네, 전이? 오케이. 헤어핀. 자, 푸시. 자, 뒤로 나가서 스매시. 땡 탈락. 땡 탈락. 왜 그래? 앞에 있었잖아요. 다시. 앞에 있었잖아, 지금. 뒤로. 그렇지. 파트너는 지금 여기 있는 거라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스매시를 때렸을 거 아니고. 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지금 두 번째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볼도 있고 파트너 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스매시. 그대로 뛰면 되죠. 내 자리다. 내 자리다. 지금 알고서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맞으면 뛰세요. 자, 스매시. 스매시. 그렇죠? 클리어. 그렇죠. 파트너가 클리어 치고 일로 왔겠죠? 본인 굴러가면 되고. 자, 언더. 그렇죠. 헤어핀. 이제 본인 볼인지 파트너 볼인지 모르겠죠, 이제. 헤어핀 하셔야죠. 언더. 자, 이쪽 헤어핀. 가스바. 가스바. 사투리 나왔어. 사투리 나왔어, 지금. 가스바. 잠깐. 파트너가 여기서 헤어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헤어핀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왔겠지. 그럼 본인 어디로 가야 돼요? 후위로 가죠. 자,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헤어핀. 그렇죠. 헤어핀. 헤어핀. 푸시. 푸시. 그렇지. 언더. 그렇죠. 맞아요. 클리어. 오케이. 됐습니다. 합격.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정리 이제.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치는 볼. 두 번째, 내 파트너가 치는 볼.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포지션은 다 만들어 갈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